오라 유튜브자는 미쿡 아재전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 역시나 일요일이다 보니까 항상 주말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발사 1일 감염자 수는 12,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한 8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8,23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600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전 세계에서 1,500만 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두 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1,500만 명 중에 400만 명은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도가 400만 명, 그리고 미국이 100만 명, 3분의 1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총수 중에 3분의 1 미국하고 인도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특히 인도가 400만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역시 인도가 이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얼마 전에 통계치에서 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통계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구수가 많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사망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나 그리고 감염자들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계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숨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곳에서는 통계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그리고 감염자 수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당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통계치를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브레인워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계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구를 한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렸었더라도 그리고 완치가 됐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안에 6개월 동안 남아있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더 오래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안에 완치가 됐더라도 6개월 동안이나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조치 있지 않습니까?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웬만하시면은 잘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주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조금씩 해제를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중국만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저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53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푸틴과 만나가지고 면담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회담을 가졌는데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푸틴은 지금 자기 이렇게 사상에 빠져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러시아가 완전히 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러시아가 이기기는커녕 조금 밀리는 추세에 있거든요. 북부전선에서는 계속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키우를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지금 퇴각을 한 상태이죠. 예, 지금 러시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 플랜 A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안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했었던 그 플랜 A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실패를 하고 지금 플랜 B로 돌아서가지고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계속 집결을 시키고 있는데 푸틴은 아직까지 자신의 사상이 빠져 자신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믿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 나토에서는 이 러시아를 더욱더 제재를 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제재를 더욱더 장기전으로 가지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니까 러시아 제재하는 것도 더욱더 장기전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욱더 장기화가 되면 들수록 공급망 문제가 더욱더 장기화로 네, 문제가 생길 것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장기전으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러시아의 그 기함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함. 요 기함이 유크레인 군의 두 대의 미사일 로 격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크레인에 있는 군사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미사일, 뭐 정밀 미사일 뭐 포격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정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쏘는 미사일 중에 60% 정도는 오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터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이런 미사일 중에 대략 한 40% 정도만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정밀 타격이랑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 키이우에 좀 더 많은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뿌려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자신의 모스크바함이 침몰이 된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열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 가지고 이 모스크바함이 침몰이 된 이유는 유크레인군이 미사일을 쫙 잘 쏴가지고 침몰을 시킨 것이죠. 자신의 모스크바함이 유크레인의 미사일에 침몰이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의 이 동쪽 지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병력들이 계속 집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병력들도 굉장히 집결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 병력도 굉장히 많이 집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돈바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유크레인군이 있고 이제 러시아군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만간 여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이 전투 이후로 전쟁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갈릴 거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전투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이 어느 쪽으로 승리가 흘러갈지 좀 많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지금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또 마리오폴에 최후 통첩을 또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최후 통첩을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너네들 빨리 항복하라고 항복할 때까지 기간을 주겠다. 빨리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마리오폴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또 반격이 계속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마리오폴은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여기에 유크레인군이 계속해서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 군대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니까 유크레인군에서는 이 최후 통첩을 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항복 안 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어마무시하게 폭격 그리고 미사일을 쏴댔기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남아있지 않고요. 유크레인군이 거의 다 남아있지 않고 어느 한 공업지대만 거기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속 공격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군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탱크를 이용해서 폭격을 계속하고 그리고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폭격기도 와가지고 계속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마리오폴은 또 지하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로 같은 이런 지하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파괴가 된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은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마리오폴은 이렇게 함락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계속해가지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마리오폴이 함락이 됐다. 예, 러시아가 결국에는 마리오폴을 함락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아니다. 지금 유크레인군이 조금 남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함락이 됐다 말다 이렇게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으로 또 최후 통첩을 또 날렸다고 하니까 최후 통첩을 두 번이나 날린 거는 최후 통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리오폴에서는 유크레인군이 계속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발 좀 잘 좀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마리오폴에서 유크레인군의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여기 마리오폴에서 러시아 부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부사령관이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이 장성급 8번째 사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러시아 장성급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대략 한 15명 정도의 장성급이 이 전투에 투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까지 8명이나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러시아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좀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모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전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요. 계속 폭격만 있다고 하고 아마도 조만간 4월달 안에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전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제발 좀 유크레인군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전투를 대비를 하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빨리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피츠버그에서 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서 파티가 벌어졌었다고 해요.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200여 명이나 되는 미성년자 10대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이 총성이 울려 퍼지면서 50발 정도의 총격이 난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총격이 난사가 되면서 200여 명이나 거기에 파티를 즐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비규환으로 막 여기저기 어마무시하게 탈출을 하려고 뭐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50발이나 이렇게 총격이 난사가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건물이었다 보니까 창문에서 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이 부러지는 등 뼈가 부러지는 등 그렇게 큰 부상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총격 때문에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총기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총격이 난사가 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츠버그 뿐만이 아니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어제 대낮에 어느 한 쇼핑몰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또 총격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에서 14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14명 중에 9명은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5명은 이렇게 도망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3명의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이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은 불법 총기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두 명은 그러면 합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예, 미국에서는 이게 총기 관련해가지고 좀 너무나 느슨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이런 총기 관련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총기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법률을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이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 21만 명이나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1만 명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리고 이 숫자는 20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1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이렇게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와,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은 이제 불법 이민자가 넘어왔다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 모든 것은 이 민주당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계속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을 하고 있다, 지지율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또 조만간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 때 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뉴멕시코에서는 산불이 5일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이 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천 명이나 대피령을 받아가지고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좀 이 산불 꺼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 밑에 있는 이 롱비치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미국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한국에는 이 당근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을 자주 사는데 어제 롱비치에 있는 15살짜리 소년이 핸드폰을 사려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하니까 두 명이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명이 만나가지고 이 롱비치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언쟁이 있었나 봐요. 상대편은 히스패닉이었다고 합니다. 24살에 무슨 호세라고 하는데 히스패닉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팔려고 나와가지고 이 15살짜리 소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또 좀 얼규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또 언쟁이 있다가 이 24살짜리 핸드폰을 팔려고 온 이 히스패닉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이 15살짜리 애를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살을 한 뒤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털린했다고 하는데 야 진짜 저도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이런 중고 나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근 마켓 같은 거 저도 이런 거 자주 가서 사고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또 끔찍하네요. 이렇게 중고 물품을 살 때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 물품을 살 때는 어둑어둑한데 이런 데는 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만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롱비치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우스 LA 또 있거든요. 롱비치 바로 위가 또 여기가 또 사우스 LA인데 롱비치도 솔직히 말해서 사우스 LA이긴 하죠. 롱비치 바로 위에 있는 또 사우스 LA에서 어느 한 40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그 근처에서 40대 남성도 자신이 총을 자신한테 쏴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 예전에 여친 남친 사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애인 사이였다가 이 남성이 자신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 여성을 살해를 한 뒤 자신한테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지금 미국에서는 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끔찍한 이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서 29살짜리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 82세 할머니를 이제 다쳤는데 냉동고에다 넣고 살아있는 채 냉동고에다 넣고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는 무슨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지 끔찍하네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친구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코첼라 있지 않습니까?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개최가 되는데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며칠간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콘서트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21 있지 않습니까? 해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21이 깜짝 다시 합쳐가지고 이 21 노래를 이 코첼라에서 불렀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군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요 사람들 50여 명 정도나 어린이 포함이요 50여 명 정도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OECD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OECD 국가들 지난 2월달 물가가 평균적으로 7.7%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걸프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거기에다가 전쟁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미국 산업 생산은 0.9%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0.9%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지금 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이 트위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의 지분을 더 늘릴 수 없도록 계속 방어 중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고 하면은 트위터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C 극장 있지 않습니까? 이 AMC 극장에서는 이 영화 티켓을 살 때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도지코인 이 암호화폐로 AMC 극장 티켓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추락 사고가 있어가지고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전원 사망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 기종이 보잉의 737-800이었거든요. 이 보잉 737-800을 운행을 금지를 했어요. 금지를 했는데 어제 다시 운행 재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You're someone